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아침, 맑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기에 저희들이 이 아침에 다시 주 앞에 모였습니다. 깨달음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들을 들어가게 허락하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의 뜻을 깊이 살피면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로마서에 관한 서론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로마서의 서론 본문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알레이 제프리라는 분은 위대한 장님인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의 그 아티클을 쓴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당시에 그 시대에 살면서 가장 많은 여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했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광경들과 풍경들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행 중에 편지를 썼고 또 혹은 여행에서 돌아와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가 쓴 모든 13편의 이 서신 중에는 그가 두루 다니면서 보았던 여러 도시들의 경치라든가 그 당시 그 건축물들의 그 경이로움 또는 사람들의 특이한 습관이나 관습에 관해서 묘사한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는 사도 바울은 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방황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는 주님의 크나큰 영광의 모습에 눈이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모든 일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복음을 위한 위대한 장님이 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의 눈이 먼 장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잠시 장님이 되었다가 그 선지자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다시 눈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그는 눈을 뜨게 되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힘썼던 위대한 장님 바울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먼저 이 1장 1절에서 자신을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10년간에 걸쳐 다녀왔지만 아직 로마는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자신의 신분과 직무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단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 종과 사도로 자신의 신분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밝혔는데 이 헬라어로 그리고로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과 4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이었다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자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은 그의 소유인 전적인 그분에게 속한 것으로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주인을 가장 높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주인의 뜻을 알리는 것이 종이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래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편 119편 9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지가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피조물 전부 만물이 다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석한 머리보다는 흐릿한 볼펜으로 메모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오래 이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본래 주의 종이라고 피조물 전부가 다 주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 속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셨죠? 모든 계절도 철저하게 주의 종노릇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있고 계절도 아무리 지난 겨울이 길고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봄이 오니까 파랗게 새싹이 움트고 꽃은 피어나고 계절이 주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만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자기 안에서 의도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기꺼이 즐겁게 확신 가운데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 그리고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 곧 전권 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파송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직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의 자격은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과 함께 같이 한 자들이 성경에는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 열두 사도들이 주님의 사도였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도의 직위 범위가 확대되어서 바나바도 바울도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인 실라도 이 사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절을 주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 한 절을 주석하면서 이 구절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묻어나오고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에 대한 오묘한 확신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의 신분이 무엇 어떤 신분인 줄 깨닫고 그가 사역한 것은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그리고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한 점에 대해서는 그 직분의 장엄한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그런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건전한 자기 이해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과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인 lordship이 있어요. 나는 그의 종이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계급이 없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멤버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한 그 사역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다 직분이 다를 뿐이지 수평적인 동일한 그런 관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그의 겸손과 부르심을 받은 자기 직분에 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 중에서 혹시 내가 어떤 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움을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건전한 자기 이해의 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가 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그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가스플이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의 명칭이 Full Gospel 처치입니다. Promise 교회이면서도 우리 먼저 교회 순복음교회라는 그 순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Full Gospel, 충만한 복음, 순전한 복음, 그런 뜻이죠. 가스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 가스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good, 좋은, 그리고 spell, 스펠링 할 때 그 말의 뜻이지요. 좋은 소식, 좋은 말. 우리 집 이야기를, 우리 손자 이야기를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저 돈 내라 그러면 낼게요.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저희 손자 준수가 있는데, 걔가 지금은 좀 만 며칠 전에 다섯 살이 되었어요. 근데 다섯 살이 되기 몇 달 전, 네 살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자기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오더니 우리 아이가, 그 손자가 우리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거든요, 유치원에.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내일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숙제냐고 그랬더니, 네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것과 관계되는 옷을 입고 오든지, 하여튼 그것과 관계되는 준비를 해갖고 오라는 숙제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물어봤대요. 너는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요 네 살짜리가 나는 메일맨이 되고 싶다 그러더래요. 우체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조금 실망이 돼가지고, 아니 하필이면 직업도 많은데 너는 왜 우체부가 되고 싶으냐고, 메일맨이 왜 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우리 손주의 대답을 좀 들어보세요.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메일맨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대단한 직업을 선택했다. 역시 목사님 손자라 다르다. 크리스찬 스쿨 다닌 보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할 만하지요. 그래서 또 제 생각을 했지요. 나는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며 살고 있나. 그 메일맨으로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을 잘하고 있나. 그 우리 손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좋은 소식을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려 그 목적에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주시킨다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밤에 그 이스라엘은 굴이 많으니까 그 베들레헴 굴에서 이렇게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천사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복음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천국의 복음이라고 복음의 뜻,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런 성경 구절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복음의 성격을 우리가 바로 금방 알 수 있게 되지요.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맡은 사람인가를 여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택정함을 받았다는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일정한 경계선을 두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의 사상에는 항상 구별의 관념이 철저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뜻은 나 자신의 영광과 특권과 자만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구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겸손하게 봉사하도록 선택되었고 구별되었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 한 절에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주인공이신,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이제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리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1장 2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구체적으로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여기 가운데 학생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독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대답을 해보라고.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종교란에 항상 기독교라고 썼는데 기독교라는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 뜻은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이에요. 야소라는 뜻입니다. 중국어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여러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 자체가 예수교예요.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에서 이해하여야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뜻을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39권은 그 당시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구약의 예언대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약의 약속하신 예언대로 행하신 그 예언 모두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는 이 해석학적인 틀 속에서 보아야만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이 바로 구약을 구성하고 있는 세 종류의 책입니다. 구약 39권은 모세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가 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록들은 나를 가리켜, 주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모세오경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은 그냥 신약시대에 그냥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신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당신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말씀이라고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언제부터 약속된 것인가 하면,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의 성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을 통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전해야 될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복음은 우연히 저절로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때가 참에 성취된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첫 번째 예언이 벌써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직후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라는, 그래서 사단에게 종되고 포로된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할 것을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구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며 오실 그분을 준비해 주셨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약속대로 복음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것은 참이며 진리라고 사도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다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구약적인 배경을 여기 밝힘으로써 복음의 역사성과 신빙성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그분이 지니신 신분에 대하여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의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는 사도 바울의 기독론적인 고백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막연한 관념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의 혈통, 곧 다윗의 혈통을 따라 출생하신 참 인간이셨고 그리고 그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시 능력으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기독론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그 두 가지 신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속에 지니신 두 가지 신분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공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명함을 받으신다면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명함에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박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적 칭호, official name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꿈 가운데서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까지 들어가야 이것이 주님의 official name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고로는 무슨 단어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장차 오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인성을,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 되심을 대표하는 이름이 주님의 공적 칭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혈육을 입은 인간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이 똑같이 사람으로서 살아보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신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지니신 두 가지 신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심,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기독론적인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고 넘어갑니다. 복음의 핵심이시며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신비롭게 공존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마지막 부분은 나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도 가운데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쉬지 않고 간구했다고 여기 로마서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기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늘 간구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 자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 여기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드려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새 번역에는 이 로마서 1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피차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로마서 1장 13절에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세게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나는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믿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그곳에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열정, 굳세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서로 피차 믿음을 통하여 서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아 성장케 하려는 열정. 그래서 자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봉사자로,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참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신앙이 더 기간이 길고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안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컨트롤하고 주관하려는 생각을 혹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노노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돕는 자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나는 그 목적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나눔으로 비차 서로 나도 잘하고 나를 통하여 그분도 잘하고 서로 양육하고 성장케 하는, 그것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슨 빚을 졌을까요? 돈을 누구를 통해서 빌린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를 모면할 수 없는 자기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그는 내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방인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멸시와 미움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여러분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또 저는 어떠합니까? 제가 성서대학에서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느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교회 간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다 포기했고 아, 저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예정된 사람인가 보다. 너무 강박하니까 마음으로 포기했는데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긍휼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 남편을 바라보고 섬기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만날 때 서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양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대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냥 떠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잘 담아주셔서 우리 삶에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